종종 엄마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기가 배가 고픈 건지 졸린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먹이려고 그러면 싫다 그러고, 배고픈 것 같아서 먹이려고 그러면 잠이 들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기가 보내주는 반응이나 신호를 읽어주는 앱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기가 보내는 신호 반응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 신호를 읽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기는 부모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 비슷한 언어처럼 말하는데 최소 1년은 걸려요. 부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말하기까지는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단어를 말하기까지 부모는 다양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기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생후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특히 신생아 기간, 생후 1년 미만에는 아기가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아기가 보내는 신호, 그 신호에서 반응해서 힌트를 얻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세히 관찰하세요. 아기를 관찰해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자주 아이를 지켜보세요. 아기의 신호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신호가 앞으로 쭉 가지 않아요. 그 신호가 다른 형태로 계속 바뀌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관찰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발달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도 계속 변화하고 변덕을 부립니다. 자, 변덕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관찰이에요. 아기를 무척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님들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아기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찰하고 그 관찰의 데이터를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계속 쌓아보세요. 그러면 아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아기만의 기질, 성향을 발견해 보세요. 다른 아기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아기만의 성향과 기질, 성격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 자기가 시원해질 때까지 쫙 울고 딱 시원해 웃으면서 아, 시원해 하는 표정을 지을 때까지 우는 아기들도 있고 엄마와 많은 교감을 해야지만 밤에 잘 잠드는 아기들도 있어요. 사람을 좋아해서 낯가림이 없는 아기도 있고, 생활 소음이 아예 없어야지 잘 자는 아기도 있습니다. 눈치가 너무 빨라서 절대 속이면 안 되는 아기도 있어요. 내 아기만의 성향, 기질, 이것을 발견한다면 엄마들 그게 진짜 최고의 정보입니다. 세 번째, 내 아기가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내세요. 외출을 싫어하고 집안을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외출했을 때 엄마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외출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고, 정말 바깥 바람의 온도차가, 그 기온,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외출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더운 건딱 싫은 아기, 추운 건딱 싫은 아기, 시큼한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아기, 그 맛을 싫어하는 아기, 기분이 안 좋으면 아예 먹으려 들지 않는 아기. 옷을 벗으면 차가운 공기가 몸에 닿는 것이 너무 싫어서 표정이 딱 굳는 아기. 목욕한 이후 젖은 몸으로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목욕만 끝나면 우는 아기. 이런 게 모두 내 아기가 불편해서 하는 울음이고 행동이에요. 내 아기의 불편함을 엄마들 꼭 발견해 내세요. 네 번째, 크게 울기 전에 편안하게 놀 때부터 아기를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아기의 울음은 언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울음의 언어만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아기가 편안함에서 울음으로 그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아기가 짓는 표정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큰 울음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미연에 살짝 엄마의 터치만으로 울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아기를 처음부터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 울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러나 아기는 울면서 커요. 하지만 아기의 울음이 점점 많아지고 소리가 커진다면 내가 불편함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울음이 줄어들고 울긴 울더라도 울음이 짧아지는 겁니다. 먼저 아기가 편안할 때 짓는 표정과 불편할 때 짓는 표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아기의 표정을 관찰하다 보면 이것은 자연스레 알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큰 울음이 터진다. 그거는 분명히 불편한 거예요. 대부분 부모의 기질이 유전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역지사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기의 현재 똑같은 상황에 자신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도 목욕하고 나오면 추워요. 아기도 목욕하고 추운 게 극도로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가 크게 울어야지만 반응을 한다면 아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큰 울음으로 부모를 불러대요. 부모만이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큰 울음을 보일 때만 부모가 달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작은 울음, 찡찡찡은 없어지면서 조그만 일에도 빵빵 크게 울어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기 직전에 우리 아기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것이 불편할 때 어떻게 몸을 꿈틀대고 움직이는지, 요것을 계속 편안히 놀 때부터 관찰한다면 엄마들은 그 불편함의 요소를 발견하고 큰 울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이기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옆에 딱 붙어서 관찰하는 기간을 생후 100일까지는 좀 가져야겠죠. 다섯 번째, 내 아기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아기의 발달에 대한 걱정은 줄고 기쁨은 더 커져요. 내 아기를 면밀히 관찰해서 내 아기만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내 아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모는 아기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이 반응의 이유와 뜻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아기의 발달을 어머머머머 귀여워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귀염둥이 기분이 나빴죠? 엄마가 위로해 줄게요. 이리 와 안아줄게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 또 울어? 왜 또 울어? 엄마 좀 쉬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모, 그러한 환경에서 먹고 놀고 잠든 아기는 언어의 발달이 촉진되고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이고 무엇을 행동하든 자신감이 넘치고 현재는 미숙하게 감정을 표현하지만 점점 그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계속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적용했더니 달라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엄마 아빠는 분명히 내 아기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